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큰 자선 경기. 하지만 김보성에게 이번 경기는 액션 배우로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일생일대의 승부죠.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온 대회. 선생님 어떻게 컨디션? 컨디션 생긴 컨디션 중요해. 아니 아무도 중요하지. 저는 컨디션 전 지금 체중 감량 중이라서 할 만한데. 영화 범죄도시에서 계란 까는 조폭으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배우 금광산. 현역 격투기 선수이자 프로 복싱 선수입니다. 형님, 샷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요? 이틀 아닌데? 하루는 쉬어야 되니까. 아, 하루 쉬어야 되니까. 하루 이틀 남았는데 어떻게 저 컨디션은? 꽝입니다. 부상이 봐도 아 죽겠어요. 형님이 우리 보성 형님께서 항상 의리를 외치시는데 의리를 외치시는 거에 반해서 부상이 앓는 소리가 너무 셉니다. 김보성의 스파링 파트너가 돼주기로 한 금광선. 아들 아들 한 번 더. 그런데 입에 테이프는 왜 붙이는 거죠? 입으로 숨 쉬지 말고 일단 코로 숨 쉬고 경기하다 보면 힘드니까 이제 입으로도 숨 쉬잖아요. 그 코로 호흡하는 거를 더 기르려고. 그래서 막는 거예요. 코로 숨 쉬라고. 내주하다 전문가가 다 된 아내. 실제 경기처럼 장비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링 위에 오른 두 사람. 초반부터 강펀치로 몰아붙이는 김보성.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기. 게다가 체급에서도 나이에서도 밀리는 처지지만 기세만큼은 챔피언감이네요. 그래도 예, 사람들을 이십니다. 장족의 발전이 형님. 물론 도중에 다행히 자신감을 회복한 듯하죠. 좀 어떠세요? 소영이야 아파만. 아파. 아프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파 아파. 아파 창고 아파요. 창고 그 정도 아프면 형님. 그래? 다 다운이죠. 아 그래? 하셨는데 어떠십니까 느낌이? 일단 뭐 금광산 아우한테 감사하고요. 아우가 다 받아주면서 했는데 간문점 어렴풋이 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무모한 도전에 뛰어든 김보성. 하지만 때론 도전 자체가 누군가에겐 큰 희망이 된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죠. 드디어 절치부심하며 준비해온 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대회 수익금과 기부금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쓰여지는 이벤트 대회. 하지만 어느 대회 못지않게 긴장감이 흐르는 대회장. 차분한 마음으로 결전을 준비하는 김보수. 어째 아내가 더 긴장한 눈치입니다. 침착하게 지금 이제 했던 것만 좀 이렇게 잘 해줬으면 맞지 말고 때리면 안 되는. 링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몸을 풀어보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제가 이 한 몫은 던지고 오겠습니다. 김보성을 응원하는 특별한 무대도 마련됐습니다. 축하 공연을 준비한 김보성의 후배 배우 이정명. 누가 배우 아니랄까봐 큰 무대를 앞두고 긴장은커녕 침착해 보이는 김보성. 여유로운 미소까지 보여줍니다. 김보성을 응원하러 먼 길 와준 지인들까지 힘을 보태주는데요. 오늘 가장 특별한 초대 손님은 시각장애인 배우 오재현. 같은 작품에 출연한 인연이 있는 두 사람. 녹내장으로 중도의 시각장애인이 된 오재현의 사연을 뒤늦게 알게 된 김보성은 오재현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가슴 따뜻한 위로를 건넸었죠.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항상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활동 해주었으면 고맙겠네. 김보성 우리. 김보성 자신도 시각장애인이기에 각오부터가 남다른 오늘의 대회. 많은 이들의 응원 속에서 링 위에 오릅니다.
한일전 슈퍼 미들급 58세 신장 175cm 김보성 권도태수 총 2분씩 4라운드로 펼쳐지는 오늘의 경기 시작과 동시에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는 김보성. 김보성의 기세에 현역 선수인 콘도 태초가 밀리는 분위기. 그동안 준비해온 걸 모두 쏟아낸 김보성. 무모한 도전만 같았는데 조금씩 희망이 보입니다. 곧이어 시작된 2라운드. 또다시 주먹 세례를 퍼붓는 김보성. 지난 대회에서 1라운드에 KO패 당한 걸 생각하면 뜻밖의 선전. 기분 좋게 승리를 코앞에 둔 3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조금은 지친 표정으로 공격을 이어나가는 김보성. 속도가 느려지긴 했지만 이번에도 일방적인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한 방에 역전된 전세. 콘도 태초가 날린 일격에 그만 쓰러지고만 김보성. 선수가 쓰러진 후 다시 일어섰을 땐 심판의 지시에 따라 똑바로 걸을 수 있어야 경기가 재개되는데 김보성이 더 이상 경기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심판. 절치부심하며 준비한 서력전 또한 콘도 태초의 승리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승리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진심이었기에 아쉬움도 크게 남는 경기 결과. 아, 저는 승리를 할 줄 알고 했는데 아 이게 제 한계를 느낀 것 같아서 아, 굉장히 미안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아, 결과가 아. 생각보다 좀 안 나와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내는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그저 감사할 따름. 승부가 뭐 그렇게 중요해. 너가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너무 감사. 너가 잘 피하더라고. 그래서 감사했어. 김보성에겐 그 어떤 위로의 말도 통하지가 않는 눈치.